우리 손절 다한 거지? 응. 언제 했지 우리? 목요일? 지난주 목요일. 목요일날 했구나. 속이 후련하네. ARKK, 나노디멘션, 버진갤럭틱, 아 오픈도어.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계좌가 너무 깔끔한 거야. 딱 테슬라, 엔비디아 딱두개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. 생각해보면 진짜 오래 가지고 있었다. ARKK가 제일 오래 있었고, 나노디멘션 오픈도어도 한 1월쯤에 샀던 거 같은데? 맞아. 와, 정확해. 1월 달이야. 진짜 미쳤다. 진짜 그때는 길 가다 걔가 주식을 해도 다 올랐을 때야. 미쳤지. 속이 후련하고 진짜 거의 장기 투자네. 1년 했네, 1년 거의. 그치, 수익은 아니고 아, 단타는 아니었지. 한 2, 3주 내로 나오려고 그랬는데. 참, 이럴 수가. 진짜 근데 또 다시 그런 불장이 온다면 그 유혹에서 딱 떨치고, 그래, 절대 안 돼. 내 그때의 교훈을 잊지 말고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지.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? 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지만, 그래도 한번 좀잘 이겨내 봐야지. 옆에서 나를 잘 붙들어. 알았지? 붙들다가 나한테 뒤지게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, 그냥 네 핸드폰에서 어플 씌워. 있거든? 안 돼, 봐야 돼. 하여튼, 그런 것 같아. 그리고 진짜, 주식하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, 암만 생각해도 진짜 딱 투자하는 종목이야. 내가 진짜 확신을 가지고 정말 반토막이 나도 부을 수 있는. 나 사실 최근에 우리 그 TSL3, 테슬라 3배, 마이너스 30%까지 갔나? 거의? 그치? 넘었었지, 나 살짝. 좀 불안한 거야. 진짜? 나 하나도 불안했는데.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이건 3배니까 이게 만약에 또한 1, 2% 떨어지면 또 35% 이렇게 떨어질 거 생각하니까 이게 또 다시 오른다 해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결국에는 또 이제 너무 긴 시간 동안 이걸 또 하게 될까 봐.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가가 그런 게 불안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되는 하락장에서 30% 넘어가니까 진짜 괜찮은 거 맞나? 우리가 3배짜리를 마이너스 30% 이렇게 본 적이 없잖아. 그러니까 또 근데 결국에 또 다시 다 올라갔지. 오히려 수익으로 더 넘어섰으니까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무리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아야 될것 같아. 그런 그리고 종목에다가 투자를 해야지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암만 생각해도 진짜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. 종목, 주식 투자의 성공의 투자 길? 그냥 쉽고 빠른 그게 생각해보면 제일 빠른 길이야. 성투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하면 주식투자 돈 벌을 수 있어요? 그거는 종목 선택이 가장 기본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. 종목 선택 1번이고 그리고 진짜 하락장이 오고 이래도 물타고 버티고. 그러니까 진짜 좋은 종목 잘 선택해서 장기 투자하는 게 제일 심플, 쉽고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지만 제일 빨라. 결국에 보면 제 아무리 단기간에 스윙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해도 결국엔 다안 되더라. 하여튼 이번에 또 얼마 그래서 우리 얼마 손절한 거야? 정확하게 얼마를 잃은 거야? 220만 원 정도. 잃은 거야? 근데 그게 어차피 우리가 환전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정확하게 한 250만 원 정도? 250만 원이랑 원금이 한500 얼마였지? 500만 원 정도 됐는데 어쨌든 반절 잃고 반절 현금화했지. 2초만 넘게 받아. 쓰리다. 250만 원. 쓰리다. 250만 원이면 내가 뭘 하냐? 엄마 250만 원, 250만 원이 뭐 할까? 지호야. 몰라. 250만 원으로 차 사. 그래. 아니야, 그래도 어쨌거나 속 250만 원으로. 시원하다. 양도세 절감 얼마 되지도 않았지, 근데? 고까지 거? 아직 정확한 계산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몇만 원 나가야 될것 같아. 줄었을까? 몇만 원 줄었겠지. 그래. 에휴, 됐다. 아우, 됐어. 잊자, 잊어. 시원해, 그래도. 그래도 이제 2022년부터는 절대 이제 1월이고 2월이고 언제 불장이 오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 보겠어. 난 선서했어. 너 선서했어? 난 절대 난각 썼을까? 중소형주를 하지 않겠다고 난 선서했어. 난각 썼을까? 근데 중소형주도 테슬라도 예전엔 중소형주였잖아. 그런 애들이 나타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? 몰라, 안할거 알지, 일단. 일론 머스크 관련된 기업이라면 투자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투자할 생각 없어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 지금 손실 나는 종목은 없냐? 엔비디아 살짝 본 적이 있는데, 엔비디아? 엔비디아. 엔비디아는 괜찮아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하여튼 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엔 손절했네. 결국엔 손절했다. 쓰리다. 쥐.